레고랜드 놀이기구가 또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이나 멈춰섰던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타워 전망대인데요. 승객들은 무려 25m 상공에서 2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 43m, 아파트 15층 높이까지 올라가는 레고랜드 타워 전망대입니다. 타워를 오르내리는 전망대가 25m 높이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2시간여 동안 갇혀있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고가 사다리를 연결했습니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승객들이 간신히 사다리에 몸을 의지한 채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왜 멈춰있지 하고 지나갔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다섯 번째 사고라고 해가지고 좀 여기를 다시 오게 될까? 이런... 이 사고로 어린이 7명을 포함한 승객 17명과 직원 2명이 공중에 갇혀 오도가도 못한 채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레고랜드 타워 전망대입니다. 작동을 멈춘 지 2시간 반 만에 모든 승객들이 구조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망대 사고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고랜드 측은 전망대가 멈출 때마다 자체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이번에는 자체 역량으로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무리하게 해서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제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소방서 핌을 빌어서 모든 고객이 대피한 후에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멈춤 사고는 외부에 공개된 것만 다섯 번째. 개장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대표 놀이기구인 롤러코스터가 네 번이나 작동을 멈춘 데 이어 이번에는 전망대까지 멈춰서면서 레고랜드 놀이기구를 타도 되는 건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